건강과 다이어트의 이로운 착한 지방과 해로운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지방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체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된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관절의 부담을 높이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만을 무서운 질병으로 보기도 하죠. 아닙니다. 건강한 체지방 감량을 위해 지방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지방은 다이어트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기피하죠. 바로 칼로리 때문인데요. 지방의 열량은 1g당 9kcal로 1g당 4kcal인 탄수화물의 2배가 넘죠. 그러니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잉여 칼로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매시간 세포가 분열되는데요. 지방세포가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대사 속도도 느려져 원활한 체지방 분해가 어려워지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낮춰 면역력, 뼈 건강, 항산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15에서 20%입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2000kcal라면 지방을 300에서 400kcal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램으로는 34에서 44g을 섭취해야 하고요. 대한비만학회에선 비만이라면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권장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 알려드린 것처럼 어떤 지방을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이로운 착한 지방과 해로운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착한 지방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몸에서 자연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섭취가 중요하고 섭취가 부족하면 건방증, 과잉행동장애,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어요. 불포화 지방은 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가 경직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오메가6가 부족하면 모발 성장과 피부 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포화 지방은 흔히 말하는 동물성 지방으로 실온에서 고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성질이 있어 과잉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나쁜 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은 단연코 최악의 지방입니다.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의 흡수를 막을 뿐더러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죠. 그래서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을 유발하기도 하죠.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케이크, 도넛, 과자, 감자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용유에 튀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지방의 비중이 늘어나죠. 앞에 내용들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튀긴 음식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피하기. 영양성분표를 보실 때 트랜스지방은 현행법상 0.2g 이하는 0%로 표기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마세요. 둘, 불포화 지방으로 섭취하기. 셋, 내 하루 섭취 열량의 20%를 알고 지키기.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공유하고 함께 건강을 지켜봐요.